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위에 만 백성이 성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멸망을 당해야 했던 저희들,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과 환경재해로 인한 지진과 기근이 종식되어 평온이 유지되며 한반도에는 오직 봄으로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종자들에게 양심과 공의를 통한 국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탈못된 이념의 환상과 나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다 세계 최대 교회로 세워주셨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강력한 부흥의 물길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부흥을 위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교회의 공간을 마음껏 공유하며 열린 공간 속에서 미래를 위한 판단력 수업과 젊음을 번역하는 힘으로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여의도에 군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로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성세대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목전에 둔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상을 세계의 선교지 교회의 영적 부흥 현장을 돌아볼 때에 당회장님의 갈급하고 애타는 심정을 우리 모두가 깊이 헤아려 전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경제하신 예수님의 경영 방식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내실 경영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찬과 희망찬 새해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숙한 마음의 아름다운 빛을 이웃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실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께 강건함 주셔서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와 이를 도와 기쁨의 노래로 영광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이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